수가 없네. 2019 국파 챔피언십 풀스쿨 경기 지역에서 4강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주피터와 인하대학교 인하FC의 경기 이우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4강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선수들이 16점이고요. 지금 수많은 경쟁 팀들을 꺾고 오늘 4강전 결승전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승하는 팀들은 경기적 스스로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4강전이 매치가 재밌게 나왔습니다. 네, 지수민 히스토리와 함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인천대 주피터 강우종이고요. 파란색 유니폼의 4강전을 맞붙게 됐습니다. 네. 빠르게 오른쪽 측면 보고 있습니다. 이나FC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인천을 연구하는 두 과학이 만났습니다. 좀 자존심이 걸릴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천의 대표다라는 느낌으로 경기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요.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걸어냈습니다. 이쪽에서 흐름과요. 오른발 슈팅! 그 전에 주심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공격자 파울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끼리 승부를 가정해서 좀 거칠어질 수가 있거든요. 조심이 없는 정도.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많이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 인하대학교 인하FC가 좀 거세게 몰아붙여봤는데 초반 신경전도 참 고마워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지. 제가 어디냐에 따라 해도 마무리해요.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슈피터의 여기서 지금 끊어냈는데요. 키퍼가 나온 걸 보고 지금 과감하게 노려봤는데 약간 안쪽에 맞으면서 우리
바깥쪽으로 당겼습니다. 아주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0점 조준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는 미드필더 중요한 위치에서 볼이 끊겼기 때문에 미드필더 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가 다시 한번 찬스를 맞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는데 전방에 박성민 선수 후진해 있습니다. 왼발로 초대하겠죠? 크로스 스타버 헤딩! 일단 위로 벗어났습니다. 살짝 위쪽에 맞으면서 27번은 박찬 선수의 왼발 내려서 14번의 조민기 선수의 헤딩입니다. 강한영 각도에서 오른발 키커가 직접 처리해야 하기 조금 멀었죠. 왼발 로크로스 흔적을 이어갔습니다. 저라셀비는 손에 맞았죠. 풀파우고 슈터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돌아. 앞에. 재현이 형. 여기서 한 명 더 온다.
선수 조금 더 높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방금 전에 그런 생각을 받아서 크로스 반대편에 선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죠? 걸어냈죠? 우리가 먼저 걸어냈습니다. 이번엔 왼쪽 측면을 노려봤다는 이명을 듣습니다. 도민기 선수가 다리 굉장히 빠르네요. 방금 전에 사실 나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살려냈습니다. 전지 공격 전치 있게 축하하고 공원에서 주키퍼가 볼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비선민 장치정자 왼발! 크로스만 맞고 나갑니다. 이날 FC의 6번 김용석 선수가 6번의 피선을 보내요. 피선민 선수죠. 피선민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슛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이날 FC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스킬이었거든요. 오른발로 계속 치길래 왼발로 때리나 싶었는데 왼발을 너무 잘 쓰네요. 앞정면에서 왼발 슛을 비슷한 슛으로 아마추어 슛까지 양발 길이 쉽지 않거든요. 프로 선수들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별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피터 선수들도 이제 자료를 닫아놓고 공격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공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가 끊어냈습니다.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려줘야죠.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딩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침착하게 공을 연결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지금 백패스인데요. 골키퍼와 1대1 먼저 걷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기 템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왼쪽 이나이치 공 잡았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아,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골키퍼가 처리해야죠. 네, 골키퍼. 한참이 지난 이 아마추어 경기에서 골키퍼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한 번에 공격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네, 진짜요. 패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는데요. 오른쪽 측면 수비가 터치가 조금 길었어요. 수비 커버가 있었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서로 넘어지면 이륙이 서로 세워주고.
선수들의 헤딩 경합 과정이 같은 팀 네. 어차피 다 타운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내보내야 네. 3, 4분에서 넘어져 있는데 허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넘어지죠. 이영성 선수가 나를 돕다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시 선수들도 공을 넘겨줬어요. 이런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반대편 비었죠? 오른발 슈팅! 그렇게 봐 정면에 넘겼습니다. 측면이 비긴 했지만 슈팅 찬스가 났기 때문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나대 선수 올라갑니다. 이나 FC의 공격 반방으로 이어줍니다. 살짝 길었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잘못 맞으면서 네. 같이 가. 민기. 타울 아니죠? 서 있어. 김효석 선수가 동작 불량. 드문 타울입니다. 중에서 44번의 김민규 선수 살짝 발을 걸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약간 보복성 플레이도 보였는데 이런에도 넘어지면서 다시 일으켜서 네. 이나의 PC 아 지금 아까 전에 넘어졌던 선수가 더 이상 경기를 못 뛸 것 같습니다. 선수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핍이면서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4번에 이병민 선수가 나가고요. 교통에서 그런 선수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장이 먼저 나가 있는 상태고요. 네, 경기는 일단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 길게 봤어요. 반대쪽 수비가 먼저 걸어놨습니다. 슈피터의 역시 길게 전방으로 이어줍니다. 두리찬 치고 들어가는데요. 터치가 좀 길었는데 안쪽에 슈팅. 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올래요 네, 거야. 네. 여기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축구자로 끊어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인천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13번 이영선 선수가 있고 79번의 김정민 선수가 교체에 임하겠습니다. 아, 지금 컨디션에서도 약간 체인지가 있고요. 44번의 김민규 선수가 왼쪽 윙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앙으로 뛰고 왼쪽 쪽에 김정규 선수가 그 자리 왼쪽 윙자리에 있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스포는 여전히 0대0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 찬스. 네, 전반에 이어졌습니다. 교체 들어간 김정민! 김정민 쪽! 주심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오른발로 때리기 직접 돌이 좋은 위치인데요. 네. 전반 초반에는 인하대학교가 저 위치에서 공격을 퀵트 찬스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스피터가 후반전 초반에 인하대학교는 왼발로 크로스를 선택했고 네. 지금 스피터는 오른발로 직접 때리는 것 같은데요. 두 명의 선수가 그 앞에서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때리고 세컨볼을 노리는 게 효과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김정무 선수와 한 선수가 더 공학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슈팅을 이어갈지 밀어줬습니다. 슈팅! 골생 2루 벗어났습니다. 19번의 박재환 선수입니다. 박재환 선수는 이번 대회 2반은 각오를 처음 쳐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취한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네, 경고만 네. 받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이어가는 어벤지지고요. 지금 올라가는데요. 비성민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골 전방으로 3패스 앞쪽에서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대체됩니다. 13번의 박태환 선수는 네. 각으로 이 대회 우승 성공과 MT를 공짜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발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수는 골로서 지금 먼 거리에서
제대로 네, 연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야, 가자, 가자, 가자. 성공했습니다. 공격 이어가는데요. 조금 좀 길었지만 아 좋아요. 네, 오른쪽 측면 뛰어 들어갑니다. 빠른 커버링 좋았습니다. 네, 조용훈 선수는 이번에 99번 전주영 선수가 얻어냈고요. 빅피터 수비수인 조용훈 선수가 어느새 전반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던지기 길게 갑니다. 헤딩으로 먼저 걸어냈고요. 수비가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갑니다. 주피터 오른쪽 측면. 네, 코너킥이네요. 아,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선수들. 하지만 부심은 단호하게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항의한 과정에 프리킥이나 이런 세트플레이 창스에서 득점이 나오면 또다시 항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첫 번째 코너킥 찬스를 맡고 있는 인천대학교 주피터 김정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딩! 다시 한번 헤딩! 들어갑니다! 주피터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조용훈 선수. 네, 조용훈 선수의 헤딩골. 인천대 주피터가 후반전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사실 돌아 나오면서 헤딩이 제대로 맞았거든요. 네. 골대 맞고 약간의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네.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조용훈 선수의 한참 멋진 헤딩이 성공하면서 인천대 주피터가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잘 안 될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었는데 코너킥 한 번 거두게 아까 전에 임용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쉽겠습니다. 까먹힌 게 아니라고 주장한 상의했던 그 지점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주피터 선수들 다시 한번 공격 이어나갑니다. 수면을 더 벌려줘야 되는데 지금 네, 확실하게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주피터 선수들 오른쪽 측면에서 공 잡아냈군요. 골 소유하고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가 걸어냈습니다. 44번 김민기 선수의 발재간이 돋보였는데요. 상대편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내는 장면이 정말 힘들었네. 넌맥이라고 그러죠? 네. 제대로 된 넌맥 스킬을 보여줬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알을 먹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시는데요. 네. 네. 김정민 선수의 한 번 더 그 오른발 코너킥이 있겠습니다. 12분이래 12분. 코너킥. 이번엔 낮은 크로스 흘려주고요. 아, 잡는데요? 네, 이번에는 김현주 선수가 먼저 걸어냈습니다.
뭐야? 전방으로 이어줍니다. 더 확실히 프리킥 찬스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의 숫자가 확실히 줄였습니다. 아, 수비 추세로 사격하는데 이번에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역시나 4번에 전지민 선수가 처리를 합니다. 옵사이드 상황이고요. 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9번에 조희찬 잘 꺾어졌고, 아 이번에는 수비가 더 먼저 걷어냈군요. 11번에 오범호 선수가 확실하게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라인 브레이킹이 정말 풀어놓지 않은 라인 브레이킹이 나왔습니다. 교체에 들어간 20번의 김경재 선수가 9번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방으로 슬로패스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슈팅! 아! 골키퍼 선수! 골키퍼 선방이 있었습니다. 수비가 걷어내기며 전방으로 오른쪽 터치라인 끝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아우 굉장한 슬패스가 들어갔는데 안돼! 하지만
오, 잘 잡았습니다. 경합 상황. 두 번의 신기찬 선수. 아쉽네요. 11번의 오건호 선수가 빠르게 걸어냈습니다. 네. 주피터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17번의 박성민 선수가 나오고요. 18번의 정석주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쪽으로 들어 역시 수비적인 교체. 네. 또 이제 한 점을 지키겠다는 의도인 거죠. 네. 지금 보면 박하민 선수가 미드필더였는데 나갔고요. 수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정영주 선수가 미드필더로 올라가고 정영주 선수의 자리에 정석주 선수가 오른쪽 풀백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 국가 챔피언십 포스프 경기 지역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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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실히 정영도 선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에 사우라고 오이찬 선수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짧게 끌었죠. 유명한 플레이라고. 크로스 계속
올라갑니다. 낮은 크로스. 뒤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번엔 김정민 선수입니다. 김효성 전방으로 이어줍니다. 네. 경계 플레이 이어가는데요. 13번에 박태영 선수. 박태영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조희찬 선수 친구 올라가는데 조희찬 선수는 이번 대회 1호에 인생하기 싫다고 적어놨습니다. 가야 됩니다. 네, 이번 대회를 우승한다고 해서 이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역특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이상이 되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대회 우승한다고 해서 병역특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퇴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경찰청도 이제 수준을 받고 있고요. 네, 이번에 주피터가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 찬스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반대쪽. 수비 먼저 뒤쪽으로 주어주겠습니다. 멀리 경기 종료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1대0